아일랜드 식탁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면형 주방 저희가 많이 하는데 실제 대면형 주방이 갖고 있는 단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뒷면에서 만약에 싱크대가 있다고 하면 보통 설거지를 하게 되면 설거지한 부분들은 실제 상부 건조대에다가 올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상부장이 없는 이런 대면형 싱크대의 경우는 상부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릇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싱크대 자체를 좀 폭을 큰 거를 설치를 해서 내부에 사용할 수 있는 건조대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배치를 1차적으로 하고요. 간단하지만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1차적으로는 이곳에 간단하게 보관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양이 많을 경우 지금처럼 바로 측면에 식기세척기를 배치를 해서 식기세척기 안에다가 바로 보내고 여기서 건조까지 다 돼서 나오게 되면은 바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계획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어떤 사용자 입장에서 바로바로 상부에 올리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몇 가지 트릭을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 싱크대 사용을 하는 경우에 보통 수전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는데요. 보시면 크게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인조대리석 안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 형식이 있고 지금처럼 싱크대에 삽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인조대리석에 삽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인조대리석 색상이 저희처럼 이렇게 밝은 색상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아무래도 물을 이제 꼈다 켰다 하게 되면 주변에 조금씩 물이 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리석 주변에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쪽이 조금 노랗게 변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보시면 세제통이 녹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세제통을 인조대리석을 파서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 세제를 사용하다 보면 세제가 주변에 흐르게 되고 역시나 이 대리석 주변에 세제가 흐르게 되면 그런 경우는 또 주변에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싱크대 그 자체에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형태의 싱크대를 구입을 해서 그런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 싱크대 구성을 할 때 특히 가구 싱크대 구성을 할 때 그런 라인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하나씩 하나씩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팬트리장 먼저 보여드리면 우선 팬트리장의 라인이 지금 보실지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네 개의 밑에 도어가 쪼개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도어 라인에 맞춰서 그대로 상부도 나뉘어서 갔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사용성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도어가 커서 열고 닫는데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도어가 작으면 이렇게 그 열리는 방향이 열리는 폭이 도어가 만약 작다고 하면 바로 앞에서 열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이 팬트리장의 경우는 큼직큼직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실제 많은 면을 차지하거든요. 들어왔을 때 보이는 면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은 전체적으로 좀 큼직한 도어로 라인을 맞춰서 시공을 했고요. 반대편 이제 보시면 아일랜드 앞쪽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아일랜드장 같은 경우도 하부 그 맞은편 주방 쪽에서 사용하는 공간 같은 경우는 절대 그 사장시키지 않고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을 확보를 하면서 도어의 라인을 잡아줬습니다. 근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손잡이를 아예 안 하고 푸시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면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장의 경우도 보시면 상부장의 라인과 하부장의 서랍 라인까지 그대로 맞춰줬기 때문에 실제로 선 자체가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어떤 싱크대의 어떤 이런 선들을 잘 정리했다라는 것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장식장 손잡이인데요. 보시면 이번 이 장식장의 경우는 손잡이가 지금 보이지 않죠? 저희가 보면 상부에 푸시풀 방식으로 시공을 해서 눌러서 여는 방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손잡이가 있는 게 당연히 편하긴 해요. 이게 또 유리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장식장 유리 도어가
미적인 부분도 생각을 했을 때는 손잡이가 없는 게 또 나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경계를 하다가, 실제로 이 장식장의 경우는 도어를 자주 여는 공간은 아니고 무언가 장식을 해놓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자주 안 열더라도 조금 열기 불편하더라도 보기 좋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시면 상부에 푸시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대신 또 상부 안에 살짝 조명까지 매입을 해서 되도록이면은 이 장식장 안에는 열지 않고 좀 멋있는 것들, 그릇이든 트로피든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장식장 손잡이는 이제 보시다시피 유리지만 실제로 없어서 이렇게 유리를 눌렀을 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닫을 때 그냥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장식장 하나를 설계할 때도 이런 손잡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무지주 선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시면 조금 멀리서 이렇게 보면 또 이해가 좀 되실 텐데, 보시면 오른쪽에는 장식장, 중간에는 상부장, 또 왼쪽엔 무지주 선반, 이렇게 좀 다양한 상부 구성을 했는데, 실은 왼쪽 이 끝까지 만약에 똑같은 이런 장이 왔다고 하면 상당히 좀 무거운 느낌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가볍게 무지주 선반으로 시공을 해서, 실제 이쪽 싱크대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만약 이쪽 면이 팍 막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가볍게 뭔가 장식품도 올리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부장 구성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장들이 다 화이트한데, 거기서 또 더 밝다고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상부장에 이렇게 다 조명들을 넣어줬던 것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보시면 인덕션이 있는데요. 인덕션인데 후드가 지금 안 보이시죠? 후드는 실제로 매입형으로 이 도어 안쪽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아, 저게 수납장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었을 텐데, 보시면은 오른쪽은 이렇게 후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서랍에 대한 구성인데요. 실제 이 스판이 거의 1m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서랍을 구성을 했습니다. 서랍이라는 거는 열기가 우선 편해야 돼요. 보시면 제가 되게 굉장히 가볍게 툭 이렇게 열어도 이렇게 큰 장이 그대로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기술력, 이 블룸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사용을 해서 이런 자연스러운 디자인, 이런 어떤 편안한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하드웨어에서는 꼭 그래도 좀 좋은 거 사용하시겠다고 하실 때는 블룸 제품을 쓰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지금처럼 열었을 때 내가 뭔가 빼고자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유휴 공간이 없어야 돼서 상부의 경우는 이렇게 항상 이너 서랍을 구성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보시면 이 한 카메라에 담아지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늠을 좀 하시기 위해서 좀 더 하부에서 찍어드리면 제 발이 보이시죠? 제 발의 스케일감으로 보셨을 때 이 서랍이 얼마나 넓은지 가늠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 타일 하나가 60cm인데 60cm하고도 넘으니 1m가 넘는 그런 서랍을 구성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용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은 하드웨어를 쓴 가전제품 가구의 경우는 실제 사용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가구 자체의 수명도 많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처음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부분이 조금은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드웨어 비용만 뭐 100만원, 200만원 이제 우습게 넘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마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 이제 좀 설명드리면, 이제 싱크대 왼쪽 측면에는 이제 오븐 넣을 수 있는 위치로 계획을 했고요. 아일랜드 싱크대 구성을 할 때도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요 상부 상판 꺾어주는 거, 이 부분도 뭐 고객님마다 취향이 좀 다르실 수 있는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대한 비앙코 느낌을 주변에서 많이 연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꺾어서 내려서 시공을 했습니다. 싱크대 상부 한번 보시면요, 상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상부에 이제 몰딩 혹은 이제 필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는 이제 과감히 없애서 보시면 상부가 조금 살짝 뜨기는 했는데, 저 상부분이 깔끔하게 이 도어만 보이게끔 시공이 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번 설계 단계에서 싱크대 구성을 할 때 같이 케어를 해서
완성도 있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벽 타일로 지금 저희가 시공을 많이 했는데, 원래 타일에 시공을 많이 하면 조금 공간감이 무겁게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코너가 꺾이는 부분에 코너 비드 같은 거 잘못 쓰면 좀 지저분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코너가 지금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시공 방식의 경우는 보시면 타일 자체를 다 사선 가공을 해서 보시면 타일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소소한 것들이 눈에 거슬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간의 느낌이 뭐 깔끔하다, 굉장히 멋있다,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느껴지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촬영을 하면서도 신이 나서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 현장이 특히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그냥 바로 간단하게 거실을 설명드리면, 거실의 경우는 이제 거실과 주방의 그 경계가 모호하긴 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코니가 확장이 이미 되어 있어서 이 확장된 느낌에서 조금 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구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실은 두 면이 다 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 부분에서 조금 더 포인트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현관 들어와서 현관부터 거실까지 구성되는 바닥의 경우는 전체 다 헤림본 마루로 시공을 해서 전체를 바닥에서 큰 힘을 줬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체는 전체적으로 화이트 느낌의 벽지로 시공을 마무리했고요. 대신 조명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저희가 스팟 조명들을 잘 넣어드려서 이 조도 계획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챙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손님이 오거나 외부분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이 거실 주방의 경우는 이런 콘센트나 스위치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일반 제품보다는 이렇게 가격대가 조금 있는 르그랑 제품으로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대신 안방이나 방 내부의 것들은 조금씩 다른 콘센트로 진행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일반 콘센트가 보통 한 10,000원대라고 하면, 뭐 르그랑이나 윤 같은 경우는 개당 한 50,000원에서 80,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소소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계획을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낮춰서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제 서초구 방배동 롯데캐슬 아르떼 현장에 110A 타입, 33평형 타입의 주방과 거실 부분에 대한 설명 좀 길게 드린 것 같고요.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나머지 안방 부분 설명드리러 이동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